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정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도 연결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24일 언론에 따르면 FSD 12 버전이 테슬라 직원들에게 본격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연구원들 중심으로만 베타가 배포가 됐는데요. 지금은 내부 직원들에게 본격적으로 배포됐습니다. 연말 또는 연초에 FSD 12 버전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AI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온 디바이스 AI가 새로운 투자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의 FSD 12 버전 상용화가 되면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즉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AI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의존하게 되면 인터넷이 끊겼을 때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장점에 정점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로봇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도 들썩이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따라 FSD 상용화 효과는 테슬라의 수익성 향상과 이연 매출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 가능할 수 있겠고 판매 증가의 기대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시대의 개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ADAS 법제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은 2024년 7월부터 모든 차량에 ADAS가 법제화됩니다.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는 정책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상황이고 이는 자율주행 고도화를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율주행 고도화는 결국 ASP, 즉 평균 판매 단가가 지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이끌면서 관련된 부품사라든지 완성차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종목들은 중소형주 가운데 현대오토에버나 SL, 텔레칩스, 넥스트칩, 가온칩스 등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다 괜찮은 종목들인데요. 특히 이제 넥스트칩 같은 경우가 차량용 카메라 ISP, 즉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가 주력 제품입니다. 23년 말 이후에 레벨2 및 레벨3 자율주행의 엣지단 SoC칩의 글로벌 수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스텔란티스 CTO가 언론을 통해서 넥스트칩의 아파치 6를 채용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24년 7월 유럽은 ADAS 법제화 예정으로 넥스트칩은 유럽 업체향 수주가 급증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분기 매출 성장과 신규 수주로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넥스트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넥스트칩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유럽 업체향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